저희가 이렇게 뭉쳐서 촬영을 하면서 잡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. 육지 사냥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예요. 부심에는 20일도 굶는다는데. 코빼기도 안 보여, 굶는데. 아프 정도보다 동물이 없어. 원망됐죠, 어느 순간. 아, 내가 뭔가 부족원들 위해서 더 조금이라도 더 굶지 않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. 어디로, 어디로, 어디로! 잡았다! 남비야. 그래서 먹었던 꿀닭이 참 맛있었거든요. 그래서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. 꿀닭만큼은 정말 꼭 잡아보고 싶고. 약간 다섯 마리만 잡아. 사바나라고 쓰고 읽을 때는 뿔닭이라고 읽어야 되겠어. 그냥 나는 뿔닭이었어. 나는 그냥 뿔닭. 이것을 잡으면 될 것 같아. 뿔닭이 널려 있더라고요. 진짜. 약 올리는 것 같고. 민첩성이 더 뛰어나고,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놀라서 도망가고, 눈치가 되게 빨라요. 열받게 하고 계속 도망가잖아요. 뿔닭이 그래요. 뿔닭! 이렇게 힘들게 사냥해서 처음에. 스톱. 용기가 나는 거야. 그렇게 이 많은 거에 이 한 마리가 안 맞아. 와, 진짜. 평상시 울었어요. 뿔닭이 열받게 해가지고. 내가 지금까지 본 생명체 중에서 제일 짜증나는 생명체인 것 같아. 인터뷰하고 싶지 않습니다, 뿔닭에 대해서. 세상에 우리보다 약한 동물은 없었습니다. 심지어 뿔닭도. 사냥을 그렇게 길게 해본 건 처음이에요. 꽂혀있어. 형님! 맨머리 단축해. 있어. 단축해, 잠깐만. 시동 꺼줘. 잠깐만. 잠깐만, 그대로 있어. 미치겠어. 오, 장난 아니야. 육지 생존에 이은 또 다른 도전. 바다 아니 호수에서 생존하라. 거대한 아프리카 대륙만큼이나 넓은 바다 같은 호수 탕카니카호. 넓기도 넓거니와 그 깊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라는데요. 바다에 온 것 같아요. 파도도 있고 호수에 조류가 있어요. 이게 호수잖아요. 바다가 아니잖아요. 근데 눈으로 보이는 거는 수평선도 보이고 정말 망망대해인 거죠. 와, 풍족하겠다. 여기서는 배불리 갈 수 있겠구나. 물이 있으면 저희가 항상 만만하게 먹었던 생선들이 앞에 있을 거다. 네. 그 생각에 첫 번째 스팟보다는 조금 더 활기찬 느낌이 들었어요. 캐리비안 편 있잖아요. 진짜 맛있는 음식도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. 아, 그래가지고 사실 되게 기대했거든요. 비려, 못 먹어. 몸 안에 있던 진짜 10년 전에 먹었던 음식물까지 꺼내낼 만큼 진짜 헛구역질이 계속 나는데 토할 것 같았어요.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자신과 싸우는 것 같아요. 제가 온 정글의 법칙 스팟 중에 최악이었어요. 사람이니까 먹어야 될.